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나토의 동진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더 나토가 동진한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나토의 동진과 근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하자면 나토는 러시아를 향해 동진을 하긴 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는 동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회원국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요. 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상당히 격변하는 정세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서 동유럽의 주요 공산권 지도부가 싹 다 날아가기도 했고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내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지속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유럽은 말 그대로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토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나토의 동진 정책을 처음 공식적으로 재개한 것은 미국이나 나토가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대항동맹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이들은 1990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장래 문제 논의를 계기로 헝가리의 도시 중 하나인 비셰그라드에서 회동을 하여 비셰그라드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1991년 1월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부다페스트에서 회동을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당시 보스니아 사태와 1991년 여름 소련의 실패한 군부 쿠데타를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에 따라 1992년 5월 6일 체코 프라하에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나토 가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국가안보 전략임을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국가안보 결정은 이후 나토가 동유럽으로 진출하는 나토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토는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동유럽으로의 확대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 전략으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죠. 나토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비셰그라드 그룹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간단히 구입보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유럽의 신흥 공화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기존의 경제, 정치 협력에서부터 대외 및 안보, 에너지 정책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회원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중간에 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1992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거든요. 체코는 이 비셰그라드 그룹이 개발도상국 모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체코가 산업화되어 있고 선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비셰그라드 그룹에 가입해야 하냐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도 당시에 친러 인사가 총리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서구권의 이해를 슬로바키아가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폴란드와 헝가리가 지속적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EU와 나토에 가입하려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겨우겨우 비셰그라드 그룹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셰그라드 그룹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나토는 더 쉽게 동유럽으로 확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나토의 동진 전략도 나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승부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토 확대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나토 확대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거예요. 참고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나토와 러시아 간의 화해 무드도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니까 러시아도 미국의 반테러 정책을 협조하게 됐고요.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비군사물자의 한해 영내 통과를 허용하기도 했죠. 확실하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미국과 협력하고 심지어 나토에까지 가입하려 한 것을 보면 나토와 러시아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엿볼 수 있죠. 덕분에 나토는 더욱더 동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토는 러시아와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토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의 영토에 상당 규모의 나토 군사력을 상주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 그리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러시아에게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99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반대보다는 러시아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후 나토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다 강화되었고요. 9.11 테러 이후 처음 열린 2002년 5월 나토 로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나토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었죠. 2002년 로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 러시아 이사회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인 것이었죠. 물론 나토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지만 러시아는 이사회를 통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동등하게 다양한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나토와 러시아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분야에서 공동 노력하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2년 11월에는 프라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대상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나토 확대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스탄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유럽 7개국이 새롭게 나토 회원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러시아가 제기하고 있는 나토의 동진 문제는 어디서 처음 왔을까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시작했는데요. 2006년 라트비아의 리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나토 확대에서 기초하여 그때 정상회담이라고 불린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 후보인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초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구상했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러시아가 아닌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요. 반대되는 주된 이유로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새롭게 마련된 나토 확대 전략의 핵심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2000년에 들어와 기존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란 확대 전략 대신에 새로운 나토 확대 전략으로 회원 자격 행동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토의 새로운 확대 전략인 회원 자격 행동 계획은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을 약속과 더불어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일련의 제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영토 분쟁 부재 등이 중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나토 확대 전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영토 분쟁 기준에서 나토 가입의 결격 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부정부패도 심한 나라였으니까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이것만 있어서 반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 실제 이유는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이로 인한 나토 러시아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일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자신의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만큼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구상이 공개되자 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협력에서 갈등 관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푸틴 정부는 나토 동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2008년 8월 라모세티아 자치공화국을 둘러싼 민족 갈등이 계기가 된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지속의 이면에는 영토 분쟁을 빌미로 이들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으로 확전되기도 했고요. 이후 러시아와 나토는 본격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유럽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나토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나토는 더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2014년 크림 위기 이후로 영원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신냉전 시대가 개막했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러시아보다 중국으로 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향하다 보니까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참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2년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참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나토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하지만요. 나토 한국 대표부가 개설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한국의 정예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보면 나토의 동진을 넘어 동북아시아로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도 정상회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믿음을 크게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경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 주변국들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냉전시대까지 중립을 고수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중립을 지킨다면 전쟁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깨지게 되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당장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안보 정책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스웨덴 의회에서는 약 80% 정도가 나토 가입을 찬성하였고 60에서 65% 정도에 달하는 대다수의 여론이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동맹보다 나토 가입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핀란드가 될 수도 있고 벨라루스, 더 넘어 몰도바, 폴란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튀르키예와 스웨덴 간의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스웨덴은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조직원들을 튀르키예로 송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과 튀르키예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스웨덴은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지만 핀란드의 경우에는 바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핀란드의 가입을 찬성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렇다 보니 핀란드가 가입을 조만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접경 지역 길이가 두 배로 늘게 되어서 러시아에 대한 정찰이 확대될 것이고요. 러시아에게는 더더욱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바흐무트는 몇 달째 뚫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총부리는 모두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과 나토에 대한 핵위협을 강화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이 7월 1일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도 러시아가 국제핵무기 비약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토 동맹국들의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벨라루스 공군을 통해서 전술핵무기가 발사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벨라루스 군용기에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도록 군 현대화를 러시아가 도왔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벨라루스 공군기가 이미 10대에 이른다면서 이 군용기들을 언제든지 출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하는 전술 핵무기는 러시아가 지난해 벨라루스에 제공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에 실려 발사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배치되면 나토는 곧바로 러시아 핵무기를 마주하게 될 전망인데요.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어찌됐건 나토의 동진을 막으려다 더 힘들어진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나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